정부 후방주의 진행하겠습니다.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뭐 오늘 시장이 이제 관망세인가 봅니다. 이번 네. 주 시작과 함께 연휴가 있으니까 관망세로 좀 시장 계속 빠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었지만 좀 견조한 흐름으로 가더니 오늘 이제 좀 관망세가 보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좀 후방 주의해 볼까요? 뭐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것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요. 네. 일단 오늘 오스테 임플란트 그동안 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꿋꿋하게 네.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네.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. 오늘 네. 같은 경우도 6% 정도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스탠스는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코로나로 미뤄졌던 치과치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스테 임플란트가 중국에 상당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실적을 견인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이번 달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수출 물량이 그 전달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줄어든 결과치를 보여줬고 지금 이번 달도 그렇게 썩 개선되는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약간 이제 그 수출 둔화 우려감들 거기다가 이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뭐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어떤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좀 오늘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LG 이노텍 넘어가 볼까요? 네.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좀 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근데 LG 이노텍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애플, 아이폰의 어떤 실망감? 기대에 못 미쳤죠. 그렇죠. 네. 근데 뭐 저는 뭐 그 기대 못 미쳤나? 원래 항상 개인차는 뭐, 있어요. 네, 개인차. 뭐 저는 애플 쓰 네. 아이폰 사용하진 않지만 네.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내용인데 얼마나 획기적인 걸 기대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어찌 되었든 실망감을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삼성폰에 대한 어떤 그런 워낙 그 흥행을 되다 보니까 네. 그 반대급부의 느낌이 그럴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네.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, 아쉬움감이 부품주들을 흘러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이 판매가 안 될까요? 저는 1억대 이상, 뭐 최고 판매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. 삼성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폴드폰 판매 잘 되고 있지만 1000만 네. 대 정도 수준 예상하는데 아이폰은 네. 1억대 수준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오히려 판매가 개시된 시점부터 흐름을 봐야 된다. 오히려 부품주들은 지금 일단은 1차 그 초기 공급이 끝났고 향후에 추가적인 매출 기여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LG 이노텍은 뭐 아이폰 관련해서도 있겠습니다만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들도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 저점을 이탈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LG 이노텍까지 좀 후방주의할 종목으로 봐주셨고 내일 시장 우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래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네, 최근에 뭐 매주 목요일 제 시간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하필이면 목요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또 금요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신고가 흐름을 가는 와중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약간의 그 지난 8월 달부터 나오는 조정의 연장선에서의 흐름이다 보니까 네. 일단 뭐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 연휴가 3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FOMC 회의라든지 미국 선물업 동시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계속 지표는 예상치만큼 나오지만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2주 연속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연휴에 대한 부담감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찌됐든 최근에 9월 들어서
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내일 증시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큰 반등은 나오긴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수급적으로 보신다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크게 매도를 안 했지만 선물 쪽에서 강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좀 중립적으로 혹은 약간의 조정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현금화 50% 정도는 확보하시는 전략을 갖고 내일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상황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다시 오르고 있고요. 또 유가도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수급이나 이런 또 관련 수혜 업종들이 있지 않을까요? 네.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?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환율 관련해서는 뭐 아직은 뭐 1160원대 네, 네. 후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뭐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 한 증시가 환율이 1150원이나 40원대 내려오기 힘들다. 그래서 뭐 환율 관련해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지금 흐름 자체가 최근에 보면 여전히 내수주들, 특히 경기 회복, 코로나,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도 강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. 만약에 난 주식을 사고 싶다, 혹은 주식을 신규 매수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강세가 나온다면 이들 종목이 더 움직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소비주들 좀 주목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소비주들. 그러면 내일 뭐 시장 코스피 특히 지수 예상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오늘 단기 고점대가 3160포인트 언저리였고 때문에 네네. 이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기 쉽진 않다.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고점은 3150포인트 정도 그리고 저점은 의외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연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작용하면서 31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예상 지수밴드 3150, 3100 이렇게 봐주셨습니다. 자,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